그래서 오늘의 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야? 소금? 쫄깃쫄깃해요. 약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요일날 오후에 자전거를 타러 이스트코스트에 왔습니다. 짜잔! 이거 뭐라 그러지? 힙색? 이거 너무 유용해요, 자전거 탈 때. 냄새가 나는데. 근데 저게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라 이거 간 들어가 있는 맛이더라. 그래서 이제 향이가 너무 좋았나 봐. 간장 같은 그런 거 들어가고. 뭐 하면 되지. 고기 사가지고 우리 그거 불고기 간 해갖고 바비큐하면 되지. 지금? 이거 원하면. 오늘? 네가 원하면. 한준아, 우리 오늘 바비큐 할까? 제시야, 한준아, 우리 오늘 바비큐 할까? 한준이 그 거기 그 페이벌 레스토랑에 갈까? 알았어요. 페이벌에 가고 싶다는데 한준이는 여보? 그냥 너네 둘이 할게. 바위바위보로 정하자. No, favorite is still yours. 아니, 한준아,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미안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ven though I don't wanna do it, you can do it. 뭐야? 소금. 아빠. 저기. 맞아. 거기 올라가기 은근 어려워, 여보. 자, 한준이는 되게 잘 올라가. 이제 엉덩이 톡 쳐주고 싶은 엉덩이잖아.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 내려올 때 딱 붙어갖고 엉덩이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와야 돼. 한준아, 여기 봐봐. 잘했어. 와, 하필도 신발을 입고 싶고 왔어. 이거 좀 맞아, 미끄러워. Let's see how fancy you are. 신발이 더 그래서. 이거 이쁘게 나오면 되게 이쁘게 나온다. 한준아 조심해. 한준아 옆에 조심해. 일로 뒤로 와. 와, 이쁘다. 진짜 미끄럽지. 오빠 조심히 내려가. 오빠 핸드폰 조심해야 돼. 핸드폰 빠지려고 그런다. 잘했어. 나 내려갈게. 나 내려간다. 알았어. 오빠 해봐. 그거 있잖아. 돌 던지는 거. 그걸로 해봐. 자. 튀었어, 튀었어. 이야. 우리 여기 되게 이쁘다. I'm a little water spider. 그게 뭐야? There's spiders that are on the water. Look. 이거 이걸 워터 스파이더라고. There's thousands. 너무 심한. 한번 엄청 오겠다. 그봐.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바베큐 하지 말자. 한준이 오늘 한준이 좋아하는 거기 가자, 식당에. 아, 바베큐. 근데 오늘 비 올 것 같아, 한준아. 저기 봐봐. 저거. 저거 날리는 거 아니야? 저거 바람 부니까 막 끌려가던데. 와, 저거였어, 저거. 우와, 저렇게 타는 거구나, 모래서. 와, 재밌겠다. 바람 오늘 같은 날씨 충격했는데. 그네가 고픈 아이, 집 앞에 그네가 없어서 그네 보면 환장하는 아이.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빌리는 자전거를 탄답니다. 우와, 오늘 입으로 숨어놨네. 오늘 많이 탔지. 끝. 너 했어? 나 안 했네? 우와. 큰일 날 뻔했네.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부터 오던지, 아니면 차에 다 실던지 해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한준이랑 같이 오는 거는 아직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저희는 길거리가 많아갖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스트코스트 어차피 집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와서 자전거 한준이 것만 딱 그 트렁크에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타면 구경하고 풍경 보면서 자전거 타고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오긴 엄청 싫어하는데 한번 나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아이. 오늘 이스트코스트에서 아주 뽀빨뽀빨 날이네. 난 좋지 뭐. 저거 크로커 그거 맛있었어. 아싸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 이름이 뭐지 오빠? 어니언 치즈 브레드. 엄청 맛있어 이거. Thank you.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메디아에 뭐 사러 갔는데 문 닫힌 줄 알았네. 열렸어요. 아니야, 왓슨스나 이런 데서 한준이 로션을 먼저 사고 가야겠습니다. 아, 왜 다 마트도 닫아 있나 했더니 아직 9시가 안 됐네요. 지금 8시 47분. 라디언과 결국은 차로 돌아와서 10분 동안 대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차에 든 커피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좀 커피를 한 잔 먹다가 한 30분 있다가 장을 볼까도 순간 생각을 했지만 저 이제 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달 동안 목소리가 너무 잠겼네. 한 달 동안 휴가여가지고 이제 집안 청소나 뭐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여유가 없어. 브라우니를 혼자 집에 두는 것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오늘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 날. 어제 일요일 날 남편이 도와줘서 청소를 다 했고 이틀에 한 번씩 돌리려고 이거 맨날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정말 내 개인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틀에 한 번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니 목욕을 시켜야 되네. 브라우니 목욕은 내일로 패스. 장을 후다닥 보고 왔습니다. 짜자자잔. 이게 뭐게요? 닭똥집. 요즘에 갑자기 저희 닭똥집에 꽂혀가지고 삼겹살. 남편 하나, 저 하나, 한준이 하나, 그리고 안주. 그리고 저희는 진라면파입니다. 진라면에서 짜장 나왔는데 이거 진짜 강추. 면이 쫄깃쫄깃해요. 약간 칼국수 면 같은 그런 건데 이거 저희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반해가지고 요즘 짜파게티 미안해 진짜장으로 옮겨 탔습니다. 오랜만에 감 사왔고요. 쌈장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다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메디아 가니까 있더라고요. 저것만 따단! 마늘에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이렇게 큐브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우선 이거를 씻어줄 겁니다. 빡빡. 내 손으로 이거를 손질해보는 건 처음이야. 이거 이것만 양이 이것만 해도 제가 부르겠는데? 몇 그램이지? 300g이구나. 근데 이거는 술 안주니까. 저희 남편이 목요일 날 이제 내시경을 하거든요. 위랑장이랑.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오늘 빼고는 아마도 이번 주는 술을 좀 못 먹을 것 같아서 금요일까지는. 그래서 오늘의 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미리 빼놨어야 하는데. 그럼 이거 하고 산책하자. 닭똥집. 저희는 오늘 숯불에다가 해 먹을 거랍니다. 양파랑 뭐 이런 거 좀 넣어서. 근데 마늘이 얼려 있네요. 이거 좀 이따가 할까? 소주를. 너무 많이 넣었나? 참내를 잡고 싶어. 저희가 며칠 전에 닭똥집이랑 그 삼겹살 볶음이랑 사 먹었는데 야식으로. 어우, 쟤 왜 이렇게 먹어.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잡내를 너무 잘 잡았더라고요. 좀 이따 합시다. 짠! 안준이가 보면은 이거 좋아하겠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너무 산책을 깜빡했구나.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